사기를 당했다는 의뢰인들. 신랑들을 아줌마들을 갖고 놀아버리죠. 목돈 마련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괴돈 70여억 원을 가로채 잠적한 괴주. 가족들조차 그 행방을 모른다고 하는데. 남편 번지어지, 아들 번지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지키게 기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똑소리 나는 살림꾼이자 현모양처로 알려졌던 그녀가 한 동네 69명의 이웃들을 상대로 벌인 기막힌 사기극. 이게 왜 이럽니까? 이거 보도됐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38년? 잠깐만. 아유, 저 여자가 우리 동네 내조의 여왕이라는 그이지. 내조의 여왕? 응. 남편 반스까지 다려 입힌대잖아. 애들한테도 지극정성이라 둘 다 수제 소질 듣는데. 그래? 38년 전 동네에 이사를 온 전 괴주. 얌전하고 단정한 행동. 날도 더운데 안 바쁘시면 들어가서 차 한잔하고 가시겠어요? 그래도 돼요? 아이, 그럼요. 얼른. 아니. 부침성도 좋아 금세 이웃들의 관심을 살 수 있었는데. 그럼요. 아우, 어쩜 이렇게 살림 김치가 좋아요. 그냥 팍팍팍 윤이 나네. 파리가 앉았다 낙당하겠네. 어머머, 말씀도 참 재밌게 하시네요. 이웃끼리 자주 얼굴도 보고 이렇게 차도 한잔하며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기, 주말 부부시라며? 네, 남편이 금융권에 있는데 아직 서울 발령이 안 나서 당분간은 이렇게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심심하겠다. 저 그래서요, 친목도모도 할 겸 목돈도 좀 모을 겸 개를 하나 조직했으면 하는데 어떨까요? 개? 워낙 평판이 좋았던 그녀가 개를 조직한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목돈을 한번 마련해 보겠어요. 살림만 잘하는 자도 언제 이렇게 똑똑하지 말까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돈도 돈이지만 우리가 모인 첫 번째 목표는 친목 도모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기로 해요. 첫 시작은 평범한 친목계였다. 유치원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네. 3번은 누가 하시겠어요? 나요. 네. 아, 그럼 난 4번 2개.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내가 목돈 쓸 때가 좀 생겨서 그래. 너 한 달 만에 만난 거니까 맛있는 거 먹자고요. 어때요? 좋아요. 오늘 개 타실 분 누구시죠? 저요. 네, 여기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야말로 차돌 엄마 개 탔네. 개 탔어. 아, 그리고 이제부터는 개를 타신 분이 일괄적으로 25만 원씩을 내서 그날 밥값을 계산하기로 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개가 별 탈 없이 운영되자 슬슬 그 규모와 액수도 커지기 시작했다. 36개요? 아, 2년도 20년 같은데 어떻게 3년씩이나. 물론 신청자에 한해서만 하니까 부담되시는 분들은 빠지셔도 돼요. 그래, 꼭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목돈이 되지. 난 할래. 에이, 못 먹어도 고. 나도. 저도요. 저도요. 입소문에 의해 개원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그만큼 개돈의 액수도 커졌다. 이 모두가 개주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개주의 입지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준비했는데 약사진 좀 받아주세요. 걸음아 날 살려라. 개원들은 갯날만 되면 이렇게 허겁지겁 은행으로 달려가는 일이 허다했는데. 갯돈 입금이 은행 마감 시간에서 1초라도 늦어지면 불호령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네, 여보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다가 개 깨지면 차돌아.